얼굴 부은 것 같은데? 괜찮나? 야, 모정해줘. 잘생겼나? 모정해줘. 안녕하세요. 부산의 오래된 식당을 소개해드리는 삼억사전입니다. 삼억사전 108번째 이야기는 부산 북구 덕천동에 위치한 맛나집입니다. 네, 여러분들, 저희가 오늘은 덕천에 와봤습니다. 또 부산의 또 큰 상권 중에 하나죠, 덕천이. 덕천 와보셨습니까? 덕천이요? 오늘 처음이다. 저희 둘 다 사실 남포동에서 맨날 놀고 이래서 덕천은 처음입니다. 덕천, 화면, 구포 이렇게 가달라고 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잘 없더라고요. 그러던 중에 최근에 제가 이 집을 알게 됐는데 덕천에서 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, 모르면 덕천 사람 아니다 소리 들을 정도로 유명한 또 분식집이 하나 있더라고요. 40년 넘게 장사해오고 계시고 최근에는 이제 SNS에도 소개가 많이 되면서 가성비 맛집으로 또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던데요. 가게는 2층에 위치해 있고요. 한 테이블 10개 남짓한 분식집이라고 하던데 바로 한번 올라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확실히 메뉴판을 보니까 떡볶이 1인분에 1,000원, 만두 1인분에 1,000원, 순대 1인분에 2,000원, 그 다음에 라면 2,000원. 와, 라면 2,000원도 사실 이거 학식 아니고서야, 학식도 요새 라면 2,500원씩 하지 않나? 굉장히 저렴합니다.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떡볶이 2개, 만두 2개, 순대 하나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. 난 그거 우리 초등학교 앞에 그게 있었거든? 요 길다란 야끼만두, 만두 있다가 당면만두. 야구 모자 오뎅국물 컵. 아, 맞지. 거기 빨간 거에다가 그 만두 하나 넣고, 그 다음에 삶은 계란 넣고, 떡볶이 소스 이렇게 뿌려가지고, 이모 가위로 쪄자죠. 그 숟가락 퍼먹으면 진짜 맛있대. 계정에 뭐 그런 거 없어. 역시 사학군은 이랬어, 안 돼. 우리 아빠가 터널 넘는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 했는데. 농담이니? 자,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게 만두 2인분, 그 다음에 순대는 1인분, 떡볶이는 2인분 해가지고 총 6,000원인 건데요. 와, 6,000원에 일단 세 종류가 나온다는 것도 대단하고, 지금 떡볶이도요, 2인분이잖아요. 근데 떡만 대충 세도 한 2, 3, 4, 5, 6, 7, 8개. 그 다음에 오뎅도 한 15개 해가지고 한 15개 정도 되거든요. 이게 2,000원치인 거잖아요. 200원이 안 되는 거죠, 하나에. 대박입니다. 순대도 2,000원이면 이 정도면 되게 괜찮은 것 같고, 만두 같은 경우에는 1인분에 1,000원에서 3개 나오는 것 같아요. 1,000원에 3개면 만두도 싸죠. 지금 먹고 싶죠? 당연하죠. 일단 하나 드십시오. 그러면 저는 하나 드시는 동안 말을 할 테니. 네, 떡볶이. 떡볶이 양념 자체는 약간 무난한 느낌입니다. 너무 달지도 너무 맵지도 않고요. 무난하게 옛날 떡볶이 느낌. 너무 달지 않아서 저는 좋네요. 근데 조금 매웠으면 제 입맛에 좀 더 좋았을 것 같은. 자, 어묵동. 아유, 니 얼굴이 왜 이렇게 작아 보이냐? 입으로 뒤 왔다, 이거. 어? 입으로 뒤 왔다, 이거. 아유, 난 더 커 보이네. 만두 어떠십니까? 만두요? 응. 만듭니까? 딱 만듭니다. 그렇죠, 근데. 근데 굉장히 심플하다. 보통 뭐 파나 당근이나 뭐 무 이런 거 넣는 집도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거 진짜 없이 딱 떡과 어묵. 심플 이즈 베스트 아니겠습니까? 자, 떡은 밀떡 아니고 쌀떡인데 뚱뚱한 가래떡은 아니고요. 좀 얍실합니다. 예를 들자면은 우리 그 학용품 지우개, 이렇게 생긴 지우개 있죠? 걔보다 조금 뚱뚱한 느낌.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 밀떡이 양념 쫙 빨아들이는 그걸 너무 좋아해서 쌀떡인 거 살짝은 아쉬운데 뚱뚱한 쌀떡이 아니어서 그래도 양념이 잘 배었다는 거에 높은 별점을 주고 싶습니다. 예. 뭐 제 마음속의 별점입니다. 자, 순대 먹어볼까요? 순대는 가격이다 보니까 그냥 이제 공장에서 만드는 기성품 순대 같습니다. 또 쌈장, 부산에서 쌈장 알겠습니까? 그 순대입니다. 그 다음에 간도 있잖아요. 되게 얇게 썰어주셨거든요. 간 사실 좀 두꺼우면 보복하잖아요. 내장씩 먹겠습니다. 괜찮? 간 내장. 그이 뭐 이거 만수로 아닙니까? 오, 간 좋다. 지금 시간이 오전이거든요. 그래서 간에 삶은 지 얼마 안 됐는지 굉장히 좀 간치고 뻑뻑한 식감이 덜하다는 느낌? 좋습니다. 이 순대를 무조건 맛있다 할 순 없지만 이걸 맛없다고 할 수는 없다. 만두 먹어야지. 나 만두 제일 기대되는데. 자, 만두 같은 경우에 사이즈는 요 정도 됩니다. 한 입에 딱 먹을 수 있는 정도. 네,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그 당면 만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안에 당근도 살짝 들어가 있고 파도 살짝 들어가 있고, 만두 소에 간이 많이 돼 있진 않으니까 내어주신 간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떡볶이. 네, 요거죠 사실. 요거 때문에 우리 분식집에서 만두 먹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이렇게 푹 찍어가지고. 근데 그게 좋다. 길거리 분식집에서 만두 엄청 구워놓고 그냥 살짝 데펴서 주시는데 여기는 주문 들어가자마자 이분께서 바로 구워주시더라고요. 뜨끈뜨끈하고 겉도 아직 바삭하고 확실히 어떤 음식이든 갓 굽고 갓 만든 게
어, 진짜. 한 개다, 한 개다, 한 개다. 나도. 한 개다, 한 개다, 한 개다. 자, 이 순대도 나 이 떡볶이 찍어가지고. 진짜 대단한 건 아니야 이게. 근데 대단해. 확실히 이거 만두는 그냥 먹으면 심심했는데 이 떡볶이 소스 푹 찍어 먹으니까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입니다 진짜. 밀떡 좋아해, 쌀떡 좋아해. 나 다 좋아해. 오케이. 이 순대도 막 전국에 있는 이런 분식집들이 거의 비슷한 공장에서 받아 쓰겠지만 쌀만 내고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왜 그 면보 덮어두잖아. 근데 그 면보 관리 안 되면 이거 냄새 많이 나거든. 근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네. 나 만두 몇 개 먹었지? 두 개 먹었어. 나 두 개 먹었다. 내 알고 물어봤다. 진짜. 와. 알고 물어봤는데 진짜 바로 사기치네. 어, 난 알고 말한 건데. 거짓말 하지 마. 유쾌한 척. 만두 맛있다. 원래 아이스크림도 먹을래. 먹는다 우리. 뭐가 제일 맛있으셨어요? 만두. 만두. 찍어 먹어. 찍었을 때. 인정 인정. 자, 떡 하나 5대 하나씩 하고 끝내버리죠. 어, 하나 남았다. 아, 두 개 드십시오. 아, 좀 괜찮습니다. 양보하겠습니다. 아, 좀 괜찮습니다. 오케이. 자, 만두랑 오뎅입니다. 아, 생각하면 이렇게 지금 내가 세 개나 잡아도 한 500원도 안 된다는 소리잖아. 대박이지. 와, 여기에 햇반에 참기름에 김가루에 날치알 쓱싹쓱싹. 와, 저 앞에 CU 있던데. 덥다. 아, 진짜 6,000원의 행복이었습니다. 또 6,000원이 저희가 이거 어디서 6,000원 프라푸치노 한 잔도 못 사먹는 돈인데. 하여튼 간에 저희 요거 딱 이렇게 먹었고, 여기는 또 시그니처 후식이 있습니다. 그거 안 먹고 가면 또 섭섭하잖아요. 시그니처 후식은 팟크림인데요. 오, 팟크림. 저희가 부탁드린 지 진짜 1분도 안 돼서 나왔는데요. 자, 요렇게 아이스크림이 있고, 그 위에 팥이 뿌려져 있고, 그 다음에 땅콩가루가 올라가 있습니다. 요게 가격이 1,000원인데, 아, 굉장히 괜찮죠. 이것도 진짜 후식으로 먹기에. 팥도요, 알갱이 알갱이 살아있습니다. 내 살. 너무 달지 않아. 자, 요렇게. 어? 이거 아이스크림. 아, 이거 되게 어서 많이 먹어본 아이스크림 그 딱 그거랑 비슷한데 뭐지? 이름이야. 소주. 어, 맞나? 소주 아이스크림? 어. 요게 우유로 만든 거거든요? 만드는 기계가 있나 봐요. 거기에 우유를 넣으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데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먹던 그 소주 아이스크림 맛과 좀 비슷합니다. 거기에 이거 또 달달한 팥 올라가고 고소한 땅콩 올라가니까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, 진짜. 만두. 만두 얼마 안 돼요? 비주얼만 봤을 때 우유빙수처럼 살을 녹을 것 같았는데 막상 숟가락 딱 넣는 순간 서걱하거든요? 입안에서도 서걱서걱 약간 결이 살아있는 얼음을 씹어먹는 느낌이에요. 만두 얼굴 가슴 얘기. 진짜 특이한 거 찾았어. 어묵을 안 파네? 아, 맞네. 오, 어묵 안 파는 분식집은 흔치 않은데. 어, 좋습니다. 진짜. 진짜 아파. 안 차가워? 차갑지. 아, 대파 달라고 싶다. 그 프랜차이즈 카페 빙수집들 반성해야 돼. 아, 너무 감사히 잘 먹고 나왔습니다. 저희 먹은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떡볶이 2인분에 만두 2인분에 순대 1인분에 팥크림 2개에서 8,000원 나왔습니다. 와, 8,000원이면 사실 서울에서 평양냉면 한 그릇 얼마 주고 먹었습니까? 14,000원 주고 먹고 내려왔는데 8,000원에 이렇게 둘이서 한 끼를 했다는 거는 정말 일단 가성비 값은 진짜 인정합니다.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너무 친절하시고. 근데 사실 이거예요. 이 집에 저희가 추억이 있진 않죠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동네도 처음이고 오늘 이 동네의 추억도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니니까 만약에 뭐 자주 올 거냐고 물으면 솔직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. 또 오게 된다면 아마 이 팥크림이 생각나서 올 것 같아요. 덕천, 북구 근처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은 이 집을 다 안다고 하시던데 그분들한테는 진짜 여기가 엄청난 곳일 것 같아요. 실제로도 저희가 먹고 있는데 분식집인데도 중고등학생들보다는 어른들이 많이 와서 드시더라고요. 생각해보니까 지금 중고등학생들 학교에 있겠구나. 아, 그래서 못 왔구나. 미안하다 얘들아. 하여튼 그 추억의 맛? 약간 그런 게 있는 집인 것 같습니다. 저희가 그 추억이 없어서 200% 즐기진 못했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고 가성비 좋게 먹고 기분 좋게 먹고 나온 건 확실합니다.
하여튼 오늘도 너무 감사히 잘 먹었고 저희 여기 북구도 자주 와보겠습니다. 부끄럽지만 하여튼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. 다음번에 또 다른 식당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 그럼 안녕.